일곱 번째, 퇴원 후의 재활치료. 내용이 조금 많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재활치료, 아까 보조기 치료를 떼고 나서, 물론 보조기 하면서도 할 수 있으나, 이런 재활치료 자체가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죠. 증상이 남아있거나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재활치료 해야 되고, 재활치료 자체가 이제 가동범위, 허리에 있는 가동범위를 회복시켜주고, 근력도 강화시켜주고, 자세 교육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활운동의 원칙은 수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는 누워있고, 좀 쉬는 시간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애기 낳고, 조리원 가게 되면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이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쉬고, 한 달까지는 가볍게, 안정화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조기는 4주, 6주째부터는 척추 가동화 운동, 3개월째부터 기능적인 운동. 그러니까, 척추 재활 운동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어 운동 자체도 이제 한 달 이후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원칙은 나쁜 자세, 비만, 운동 부족을 제거해야 되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는 안 좋고, 허리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세우고, 몸을 꼭꼭 세우고, 허리 힘을 줍니다. 오랜 시간 또, 한 시간 이상 앉아있는 자세로 하게 되면은,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좋아지려면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척추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을, 재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쁜 자세, 뭐, 허리만 옆으로 돌린 채 숙이는 자세, 물건을 주울 때 의자에 떨어지면 이제 다리로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주워야 되는데 숙여서 이렇게 줍는 자세 있죠? 요거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술에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복부면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운동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운동이 도움되더라도 너무 빨리 이제 움직이면 디스크 재발할 수 있으면 협착증도 안 좋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되 그 단계단계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옛날에는 이제 허리 통증 운동으로 다 이겨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스쿼트를 막 하신 분도 있어요. 강화 운동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다시 병원에 실려오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특히나 보조기 착용하고 천천히 이제 시행하고 나중에 스트레칭과 러닝머신 운동, 자전거 운동 등을 병행하면서 강도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금연,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담배 피면은 심장, 뭐 뇌, 폐 다 안 좋지만 허리에도 엄청 안 좋습니다. 유압술 뼈도 안 붙고요. 디스크나 니코틴 자체가 그리고 뼈 형성이 안 되기 콜라겐 자체도 이제 억제시키기 때문에 유압 및 피부 재생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전자담배는 괜찮나요? 여쭤보시는데 안 괜찮습니다. 허리 수술 후 재활치료.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이나 마비 있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요. 앉아서 보이는 그 보낸 시간이 많거나 나쁜 자세 버릇되면은 디스크 재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러닝머신 이용한 보행, 그리고 실내 자전거, 수영, 접영 빼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고 유압술 예정된 환자는 금연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부관계.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수술 이후에 보통 마음이 지운 환자분들이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발기가 안 된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느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 언제 하면 좋을지, 어떤 자세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내용 한번 담아봤습니다. 진료실에서 옆에 도와주는 간호사님이 계시니까 잘 못 여쭤보시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수술, 그러니까 이 성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소변도 그렇고, 아래쪽에서 많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1, 2번, 그리고 3, 4, 5번 천추신경이 이제 그 성행위 관련된 신경이니까 많이 이제 터지는 3, 4, 5번과 6번 관련과는 없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 받았더라도 성행위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수술하고는, 뭐 요거는 제가 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1500m. 그러니까 1500m면 얼마나 걸리죠?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그러니까 보통 성행 부부관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를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때 성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일주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보고 있는데 3-4주째 이렇게 할 수는 좋을 것 같고, 유압술 같은 경우는 뼈가 어느 정도 붓고 나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안전한 자세는 아픈 사람이 좀 누워 있어야죠. 환자니까. 그리고 배우자의 등을 보면서 하는 자세는 조금 무리될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과연 성생활이 좋은지, 부부관계를 하면 좋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죠. 오히려 관계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보시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단은 감소시킵니다.
좋다 이 말이죠. 성행위 때 이제 아까 성관계 관련된 신경은 굵은 신경, 마미 쪽 있는 밑에 쪽이고 허리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추병변이니까 아예 다른 부위니까 이 성행위 시 엄청난 엔돌핀 자체로 허리 통증을 억제한다. 그래서 뭐 오르가즘 이후에도 통증이 감소되니까 규칙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요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수술하지 않은 환자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긴장으로 인한 불안을 없애준다. 그리고 허리랑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해서 뼈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좋은 얘기만 있네요, 그죠?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성생활이 가능한 시기. 저는 한 달 말씀드리는데, 이 저자는 현미경 1, 2주라고 했는데, 저는 한 달, 유압술은 3개월째. 그 전에 좀 불안해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마디 고정술은 마찬가지로 3개월째 가능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성생활이 이제 통증도 없애주고,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노화도 막아주고, 여성 같은 경우 진레 건강, 남성 전립선 보호해준다. 좋은 얘기만 있죠. 통증 유발시키지 않은 적절한 행위 자체는 이제 서로에게 교감도 주기 때문에 좋다. 얘기했습니다. 케이스 보면 여자가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정상위를 선택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허리 자체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으니 그쪽에 비계를 넣어서 공간을 채워주게 되면 좀 무리가 안 된다. 그리고 통증할 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허리를 좀 받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환자다. 그럼 남성분이 누워서 베개를 넣고 통증 완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무리가 안 되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고기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허리 수술과 부부관계. 1500m를 걸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10여 분 이상에 대한 운동이 가능할 때 성생활이 가능하고, 디스크 수술은 4주째, 수술은 3개월째. 뭐 이렇게 빨리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실밥이라도 제거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긴장도 완화주고 노화도 막아주고 환자분 그 통증 완화 위해서 베개로 받쳐주면 무리가 덜 가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뼈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죠? 그죠? 결론 보겠습니다. 음식, 일단 단백질과 단백질, 상처, 비타민, 칼슘은 척추 수술에 도움이 됩니다. 골프는 3개월째, 저는 뭐 빨리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개월째 아니면 이번 수술했으면은 내년으로 넘겨버리십시오. 채를 이제 숨겨두고. 그리고 몰래 연습장에서 하는 건 별로 더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달째. 그리고 고정술한 나사못은 제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림감, 무딘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서서히 좋아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조기는 도움이 되는데 너무 오래 착용하지 말고요. 스트레칭, 러닝머신, 자전거, 수영 같은 경우도 점차 강도를 높여면 좋을 것 같고 성생활이 통증과 요통과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